빛 풍년을 한번 같이 즐겨보시지요. 아참,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저는 이곳의 주인장인 양삼보라고 합니다. 저는 젊었을 적 학문의 뜻이 있어 한양에 올라가 높으신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승님께서 1519년 김효사화에 연류되어 그만 화순 능주에 유배 오셨다가 사약을 드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세상을 등지고 이곳 고향에 내려와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곳은 바로 소세원입니다. 깨끗할 소, 시원할 쇠, 이 두 글자를 따서 소세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또 소세옹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곳을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기 보이는 곳이 대봉대입니다. 봉황이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는 곳이지요. 저는 손님이 오면 저 대봉대에서 항상 손님을 맞이하곤 했는데 그러고 보면 봉황이 다른 게 아니라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봉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 곳이 광풍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제월당이지요. 흉의 세락 여 광풍제월이라. 마음결이 시원하고 깨끗함이 마치 맑은 날의 바람과 희겐 날의 달빛과 같다라는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저 광풍각은 바람을 느끼게 해줘. 제월당은 저 높이 뜬 달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지요. 오늘 또 제가 하서 김인우 선생과 그리고 하돈 김인재 선생을 초대를 하였는데 이곳 소세원은 제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하서 김인우 선생과 송강 정철 선생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 마침 저기 하서 김인우 선생과 하돈 사촌 김인우 선생께서 김인재 선생께서 여기 오고 계시는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저기 수동산 차라 여기 도세훈까지 찾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 나무 그늘 밑에 들어오니 요즘같이 어지러운 시국에 세속의 번거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 소세옹이 나이를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숲을 따라 올라오는 길에 혼자서 소세원의 아치를 즐기고 계시는 사촌 선생을 만나 같이 오는 길입니다. 네. 내가 기거하고 있는 환벽당 또한 푸른 대나무 숲을 병풍처럼 풀고 있어서 속세의 시름을 잊게 해주지만 소세원은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곳을 느끼게 해준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절경에 사람의 손길이 다 어우러지는 독특한 풍미가 있지요. 그렇지요. 소세원을 보고 있으면 저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아, 그리고 이 소세원을 짓는데 또 하서 선생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등산 자락은 경물이 아주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면 아마 자연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 저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정원을 짓고 살게 된 것이지요. 아, 참. 그리고 우리 하서 선생과 사촌 선생께서 저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소세원 48령 중에 23령인
내 산보라는 식구가 또 생각이 납니다. 어째 아서 선생께서 한번 낭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럼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숙의 산보, 긴 선도를 거니노라면 담탕 출진상하고 속세 나갈 뜻이 없어 담담하게 마음먹고 소요 개상행하네. 돌계단을 걸어 이리저리 소요하네. 음성 한계의하니 한가로에 가진 생각 욕조리고 지내자니 음료 연망정하네. 잊고 지낸 정황까지 역시다시 읽게 되네. 아니 어찌 제 마음을 그리 잘 표현해 주셨습니까? 그러십니까? 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곳 소세원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소세원의 절경을 잘 못 느끼고 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서 선생께서 제가 이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지어주신 소세원 48령 이것만 다 알고 느끼고 가셔도 참 좋을 텐데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소세원 48령 중에 몇 개 구절을 한번 읊어드릴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먼저 27령 산의 송구. 비탈에 흩어져 자라는 소나무와 국화. 북령 층층벽하고 북쪽의 고개는 층층이 푸르고 동리 점점 황이라 동쪽 울타리엔 점점이 누런 황국이라. 면에 참난식하고 낭떠러지 장식하여 여기저기 심어있고 새만 늦풍상이라. 새 및 늦가을 풍상에도 버티고 섰네. 좋습니다, 하사 선생. 국화가 피는 가을에 어울리는 시를 빌어 소세공의 임금을 향한 마음을 노래했구려. 아득히 임금 계시는 곳을 바라보며 푸른 기상으로 수놓고 연령의 국화꽃을 충정으로 삼고 있는 소세공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오늘의 경치에 또 잘 어울리는 19절이지요. 또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4형 영학 단풍. 골짜기에 비치는 단풍. 출에 암학냉하고 가을이 드니 바위 골짜기 서늘하고 풍역 조경상 하네. 단풍은 이미 서리에 놀래 물들었네. 저격 요하체 하니 아름다운 채색 고요하게 흔들리니 화사 조경관이라. 그 그림자 거울에 비친 경치로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19절에 참 어울리는 경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또 저희 소세원에 찾아오셨으니 제가 오늘 또 좋은 풍류거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뭡니까? 제월당에 올라서 한번 소세 풍류를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가시지요. 그러겠습니다. 제월당으로 오르시지요. 오르시지요.